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정말, 네, 역사적인 날이옵시다. 팬의 요청에 의하여 단팥빵과 바나나 맛 우유를, 네, 먹어보겠다는 얘기지. 나, 정말, 하도 시달리게. 엄마한테도 그렇게 시달려 보지 않았는데, 엄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. 분명히 엄마가 다시 살아나면 기쁘겠지만, 네. 잔소리를 하고 시달림을 주면, 뭐, 그렇게까지 뭐, 네. 울고불고 감격에 겨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. 자, 아무튼, 자. 단팥빵.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엄마 생각나는 바나나 맛 우유. 절대 두개안 먹어. 하나만 먹을 거야. 투정 부리는 김학철 먹방. 맛있네. 이걸 그렇게 한달 전부터 먹어달래. 아니, 자기가 사 먹으면 되잖아. 맛있긴 하다. 맛없었으면 가만 안둘 뻔했어. 하루키의 에세이입니다. The Scrap. 와우. 오늘 사왔어요. 나 너무 지적이야. 자화자찬. 책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와. 아주 몹쓸병이다. 활자 중독증. 활자를 봐야 잠이 와.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수석 입학할 텐데. 우리 형이 나왔으면 됐지 뭐.
대표로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팬의 오랜 소망이었던 단팥빵과 발음도 안 되네. 단팥빵과 바나나 맛 우유를 먹어보는 심정은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군요.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바나나 맛 우유. 바나나 맛 우유, 그리고 단팥빵. 아무튼 먹게 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 속에 무럭무럭 커가는 꿈나무 김학철 TV는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대한민국 파이팅, 여러분 파이팅. 단팥빵 정말 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